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이번에는 잘 살려면 지금 당장 집안에서 버려야 되는 물건. 좀 많이 있어요. 한 8가지 됐는데 외국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럴 때 돌이나 쇠붙이 나무 모양으로 된 사람 모양 있죠? 안 좋습니다. 그리고 공기 정화시킨다고 해서 숯 이렇게 돼가지고 놓은 거 있죠? 그거 안 좋습니다. 그거 없애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꽃은 생화가 좋지 말린 꽃은 그 수명을 다한 거예요. 생명이 같이 말라간다는 소리예요. 이거와 더불어서 화분인데 죽을뚱 말뚱하는 거 있잖아요. 차라리 다른 걸 심으면 모를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안 좋아요. 버리세요. 그리고 또 일부 수석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. 돌멩이. 수석은 돌멩이잖아요. 생명이 없는 거, 차가운 거. 좋아하는 사람들도 따로 집 밖에 잘 꾸며놓고 거기다 놓는 게 낫지 집 안에는 안 들이는 게 좋습니다. 수석 같은 것도. 또 거울. 거울. 약간 이렇게 쪽이 나간 거, 그릇 쪽이 나간 거. 아까워서 엄마들 못 버리는 거 많거든요. 이런 거는 부부관계 파탄이 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빼라 그래요. 그리고 묵으로 갈아서 쓴 그림이나 글,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. 요게 좀 어두워진다 그래요. 집안 분위기가 뭔가 침체된다 그러죠. 그래서 그런 건 좀 빼라고 그래요. 그리고 어느 집에서 물건을 받아왔어. 날로 날로 번창없네 하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집이 있어요. 기울어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정말 우리 집도 같이 기운다는 소리예요. 그런 기운을 갖고 오는 거야, 우리 집에.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되도록 갖고 오지 말라는 거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하나 일러드릴게요. 손목에 합장주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. 요 합장주를 하는 건 좋아. 할 때까진 좋아. 근데 이게 버릴 때요.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. 저는 갖고 오라 그래요. 저희 집으로. 그리고 그분한테 새로 할 때는 내가 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서 내려줘요. 법당에 올려놨다가. 그게 처리가 제일 좋아요. 내가 하고 있던 일부라서 아무데나 버리는 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. 손에 합정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. 돌아가신 물건을 안 버리고 놔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있지요. 그것도 좀 좋지 않은... 안 좋지요.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갈 때 그 물건도 같이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. 추억하는 건 물건만 갖고 추억하는 거 아니거든요. 사진 속엔 분명히 어디 영상 속에는 남아있어요. 그 모습을 보고 추억을 하는 게 좋지 그분의 물건은 안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중고 물품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고.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물건을 갑자기 드려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건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. 알고 그 물건을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. 그 또 물건도 만약에 우리 화장대 의자야. 근데 거기에 아이가 콩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콩 넘어지면서 이마가 까지면서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었어. 그 의자도 버려야 돼요. 나무 가구에 피가 묻었으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. 집에 있으면 애군만 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